오늘은 최근 다양한 건강식으로 많은 각광을 받는 아피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디언 감자와 콩 감자라는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고 특히 사포닌이 풍부해 인삼 감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감자보다 3~5배가량 가격이 더 비싸고 찾는 분들이 많아 농가에서는 고소득 작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입해서 먹는 분들은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은 1kg에 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아피오스의 최대 장점은 병충해가 없다는 점으로 한 번도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데서나 잘 자랄 정도로 토양을 잘 가리지도 않으며 재배법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 누구나 쉽게 식재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알맹이는 이처럼 소세지처럼 줄줄이 달려있고 맛은 땅콩과 고구마 밤을 섞어놓은 듯한 매력적인 맛이 납니다. 무엇보다 칼슘 함량이 일반 감자의 40배이며 철분은 4배, 섬유질은 5배가량 높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보다 단백질과 섬유소도 5배 정도 월등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 보니 인삼향이 강하게 나고 영양분도 많아 천상의 식품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포닌은 잘 알다시피 혈관질환 개선과 간기능 위장기능 개선, 노화방지 등의 면역력 향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피오스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지고 갱년기 증상이 사라졌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유보다 2배 이상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이고 내장지방을 크게 감소시켜줍니다. 이를 근거로 한 내장지방 실험에서는 아피오스 분말을 12주간 급여한 후에 내장지방량과 체중변화 지방세포 크기를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총 내장지방량을 측정한 결과에서 부고한 지방과 후복막 지방 무게가 각각 18.4%와 16.4%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총 내장지방 무게는 아피오스 분말 섭취로 14.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아피오스 분말은 대조군에 비교해서도 39.3%의 유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내장지방 조직과 내장지방살 제거, 부고환과 후복막, 신장주변 및 장관막 감소로 다이어트에 유효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제약회사에서는 앞다투어 분말 가루약과 환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다른 임상시험 자료에는 좋은 콜레스테롤비를 18.9%로 늘렸으며 동맥경화지수는 47.2% 유의성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조직 내의 지질함량 및 지질대사 관련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지방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아피오스 분말군에 의해서 간조직 내 유리지방산은 16.4% 축소되고 중성지질함량은 13.5% 유의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피오스는 간조직의 지질 축적 및 조직학적 변화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아피오스의 식이섬유는 수미감자에 비해 함량이 3배 정도 높아서 만성변비와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피오스는 생으로 먹을 수가 없어 보통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구워서 먹거나 쳐서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는 아피오스를 잘게 썰어서 부침개로 부쳐 먹을 수가 있으며 인삼을 대신에 삼계탕에 넣고 끓여서 먹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먹으면 잡곡밥에 비해 훨씬 많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가 있고 밥맛도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밥을 지을 때는 쌀에 아피오스를 껍질째 넣으면 되는데 1인당 10에서 13개씩 넣고 취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밥을 지어 먹으면 밥맛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아울러 영양소도 고루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량의 사포닌으로 인해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 먹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기도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피오스는 특별하게 밝혀진 부작용은 없으나 하루 권장량은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조절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